안녕하세요. 팔레옹보 오정열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5일자 팔레옹보 민사 농지 불법 임대와 부당이득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2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1642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토지 인도 및 손해배상이고요. 원고는 이제 농지 소유자입니다. 그 피고는 이제 농지 임차인인데 실제로는 석재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피고인이 상고를 해서 했는데 파기환송돼서 그 피고인이 이긴 거죠. 내용을 보시죠. 이제 원고는 이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그 석재 가공업을 하는 피고한테 농지를 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차 보증금은 3,200만 원이고 월 90만 원씩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뭐 어떤 이유로 있는지 피고가 뭐 차임을 안 줬겠죠. 안 주니까 그 계약 기간이 끝난 때도 안 나가고 뭐 이런 발생하니까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임 월 90만 원 상당의 차임을 달라고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러합니다. 농지의 불법 임대는 임대차가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게 지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농지를 임대차한 거기 때문에 그 계약 자체가 무효예요. 효력이 없어. 효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부당이득으로 가야 됩니다. 부당이득은 차임 상당의 그 부당이득. 차임 상당. 이때 이 차임, 그러니까 월 임료를 농지를 기준으로 설정을 할 거냐, 아니면 아까 말한 계약서, 90만 원을 체결할 거냐, 아니면 석재 가공업, 공장 부지 사용한 걸로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농지 임대는 농지법에 반해 무효다. 따라서 점유 사용에 대한 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의 임료 상당액이 된다. 그러니까 농지를 불법 임대하면 그 농지법에서 무효가 되고, 그로 인한 부당이득은 농지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액 정도밖에 인정 안 해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경우에 이거를 피고의 석재 강호업을 하는 정도의 이익 또는 계약서에 의한 90만 원, 요거를 인정할 경우에는 강행법규를 잠탈할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요거는 지난번에 봤던 그 공공임대주택에 관련된 강행법규 위반 시에 그 효력을 인정할 경우에는 결국 강행법규의 효력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과 괴리를 같이 하는 판례입니다. 결국 실제 점유 사용 이익을 인정할 경우 농지의 불법 임대를 금지하고 있는 강행법규를 잠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점유 사용 이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 대법 판례의 취지인 거죠. 결국 이 사건은 농지를 임대하는 것은 무효이고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그로 인한 부당이득은 농지 임료밖에 못 받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임대한 사람은 그런 위험 감수하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 감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농지 임대를 하면 안 되겠죠. 결국은 농지의 불법 임대로 인한 수익을 법원이 협조해주지 않겠다라는 것을 천명한 게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현재 만약에 농지를 임대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빨리 내보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 사람이 안 나갈 경우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받을 수도 없고 그냥 농지 임료밖에 안 되고 실제로 농지에 관한 임료 상당액은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서 거의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요거는 농지의 불법 임대를 근절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담긴 판례이고 요거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